의문의 사망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두 남자가 나섰다. 사건 해결하기 참 좋은 날씨고. 명탐정으로 돌아온 셜록 태호. 오늘 사건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아이돌에서 탐정으로 변신한 코난 천지. 두 남자 무사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출동 정탐정 지금 시작합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어디죠? 이틀 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김 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는데. 가장 먼저 사고가 난 당일 김 씨의 행적을 쫓아보기로 한 두 사람. 지금 김 씨가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평소랑 똑같이 점심을 먹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워낙 목상이라 그날도 짜장면을 두 그릇이나 먹더라고요. 빼기. 사고 직전 과식을 한 김 씨. 과연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맛있어. 반장님. 도대체 뭐지? 첫 번째 수사에서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한 두 사람. 다음으로는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이것이 김 씨가 추락사고를 당했던 현장이군.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는지. 혹시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어? 예리한 출혈세. 이것이 원인이었어. 아니에요. 안전모 쓰는 걸 제 눈으로 똑똑하게 봤다고요. 일이 많네. 오늘 딸아이 생일이라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거든. 자, 어서 서두르자고. 잠깐만요, 형님. 안전모는 제대로 쓰고 일하셔야죠. 패턴 안 됐었네. 근데 묶었어요, 지금. 안전모를 썼는데 뇌진탕이라. 이건 난공불락이고. 그럼 사고 당시 김 씨가 썼던 안전모는 어디 있습니까? 김 씨의 가방은 사무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 마지막 수사는 탐문 수사. 네, 그럼요. 이게 바로 김 씨의 안전모라고 합니다. 안전모를 들어보니 상당히 가벼워. 그럼 가벼워서였겠군. 안전모는 가벼울수록 좋은 건데.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이대로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마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야! 반장님! 이유를 알았어요. 진짜 리얼해 니가 이렇게? 지금 김 씨가 안전모를 했더라고요. 그게 원인이었어! 2012년 한 해에만 무려 450...